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미리보기 시간 찾아왔습니다. 업데이트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네요. 2.0.23 네, 업데이트 미리보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 요번 업데이트의 키워드는 바로 장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는 다음 업데이트를 위해서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자, 다음 업데이트 미리보기를 공지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스트 추가되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극장판에 또 새롭게 등장한 귀신들 대거 추가되네요. 무려 4마리가 나타납니다. 신비아파트 극장판 하늘도깨비 대 요르문간드. 저는 이거 못 봤습니다. 네, 총 4마리 등장하거든요. 조람귀, 아귀, 스큐트, 요르문간드. 야, 이 요르문간드가 좀 멋있긴 하더라. 거의 뭐 지하국 대저급 포스를 자랑하는 뭐랄까 최종 보스가 등장을 했거든요. 얘는 고스트 피규어 버전을 보니까 좀 귀엽다. 얘도 귀엽고, 마지막으로 요놈이 조람귀네요. 고스트 레벨업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거든요. 와, 맞네. 이 요르문간드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뱀이라고 하거든요. 역시나 최종 보스답게 SS급으로 나왔고요. 생긴 모습은 진짜 초거대 이무기의 모습을 띄고 있네요. 인간 고기 맛을 보이구나. 이야, 이것도 식인종이구만. 이거 약간 심해어 같이 생겼는데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굉장히 좀 징그럽게 생긴 날벌레 스큐트입니다. 이 스큐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파리 뭐 사막이랑 이것저것 합쳐진 느낌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르문간드의 꼬붕? 예, 부하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요르문간드가 마구마구 소환해가지고 조종하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 확실히 쫄따구답게 예, B등급 정도로 나왔습니다. 또 고스트별로 네, 아이템들 여러 개 추가가 됐고요. 어? 그리고 또 신규 컨텐츠 추가되나 보네요. 고스트 에너지 대전 두 팀으로 나눠서요 고스트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신규 컨텐츠가 추가가 됩니다. 1차 고스트 에너지 대전의 주인공은 구미호와 헐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팀이 모은 에너지가 합산이 돼서 게이지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우승팀에게는 다음 업데이트 시 보상이 지급되고요. 아, 이거는 약간 진영을 선택해서 대결하는 컨텐츠네요. 약간 운동회 같은 느낌이거든요. 청백팀 나눠가지고 그 점수 합산이 제일 높은 팀이 우승을 하는 거죠. 저는 구미호 팀, 설려 팀인데 저는 설려보다는 우리 미호, 이쁜 미호 팀을 좀 나오면은 고르고 싶네요. 예, 여러분들 어떤 팀 가고 싶나요?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어느 팀이 이기고 있는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야, 이거 좀 재밌겠다. 저도 업데이트 되면은 대전 또 간만에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예, 얻은 포인트 메달을 얻어서 아이템으로 교환을 할 수 있나 보네요. 승리하면은 고스트 에너지를 3 주고요, 패배하면은 1. 저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네. 그래도 메달 상점 한번 봅시다. 오! 메달 10개만 모으면은 요르문간드랑 스큐트 주는데? 야, 이거 무조건 해야겠네. 그리고 또 1회 한정으로 SS급 랜덤 귀신도 제공을 해주고요. 오호호, 요번 컨텐츠 좀 재밌겠습니다. 확실히 1대1 배틀을 넘어서 이런 대규모 팀 대항전 나쁘지 않네요. 네. 아, 그리고 또 캐릭터 복장, 네, 아이돌 느낌의 신규 코스튬도 추가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신규 고스트들 예, 실루엣 처리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들을 제가 밝기를 제가 좀 조절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확실히 아귀 귀신 눈이 똥말똘망똘망한 게 약간 니모 같기도 하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미리보기 좀 짤막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